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은 오늘 또 이 부당합병 회계 부정 관련해서는 첫 재판인데요. 사면론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반도체 업계 이슈 굉장히 중요하다는 정치권의 인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증시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 방향성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비즈 영업팀의 염승환 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만 미국장이 5일선 조정 이후에 5일선을 회복하면서 1% 내외 상승했는데 우리 장은 어떨까요?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 전망해 주시죠. 일단 뭐 당연히 강세 출발을 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국내 증시가 뭐 상당히 큰 폭으로 이틀간 이제 미국 증시 빠진 거를 또 반영을 했고 거기에 이제 일본의 올림픽 취소 얘기가 좀 나오면서 좀 증시가 좀 충격을 받았는데 일단 이제 다행스럽게 좀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뭐 끝이 났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다시 한번 이 3,200선 돌파를 한 번은 더 타진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한 3주간 지금 계속 올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상승에 대한 좀 부담감도 좀 있었고 대형 수출주들이 지금 최근에 기관들의 매도가 좀 굉장히 거셌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외국인마저도 매도를 하면서 상당히 좀 부담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 수출주들 뭐 우리 흔히 말하는 뭐 반도체, 자동차 또 2차 전지 같은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들이 언제쯤 이렇게 그 강한 상승을 할지가 일단 지수를 좀 레벨업 시킬지 아니면 계속 이 3,200이 좀 상단을 좀 막아놓고 가둬놓는 흐름으로 갈지 그걸 좀 결정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좀 지켜보실 거는 어쨌든 그 코로나19 확산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한국도 지금 700명대가 좀 유지되고 있고 거기다 뭐 인도 같은 데는 지금 뭐 7일 연속으로 20만 명 이상이 하루에 확진이 된다고 할 정도로 지금 아시아권은 확산세가 좀 너무 심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진단키트라든가 백신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좀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이제 위쪽으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들 업종이 뭐 오늘도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인다면은 증시에 사실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발이 좋더라도 이쪽 코로나19 수혜주들이 좀 움직이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대형 수출주가 움직이는지 그 흐름에 따라서 증시에 좀 또 단기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오늘 장중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형 수출주가 반등을 해야 5일선이 상승하면서 지수가 다시 상승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건가요? 간단하게 네, 맞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야 돌파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출주 위주의 네. 지수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주가 과연 상승 추세로 전환할지 여부 상당히 중요하게 보셨는데요.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이게 주식시장에 관련한 모멘텀이 되고 있고요. 뭐 진단키트, 백신 이게 이제 뭐 그냥 단기간에 그치는 테마는 아닌 성격으로 또 전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쪽에 관심을 가져볼까요? 일단 그래도 저는 이제 펀더멘탈에 좀 베팅을 해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4월 달에 이제 그 수출이 어제 발표가 됐죠. 한국 수출이 지금 상당히 그 고무적 일평균 수출액이 한 36%나 증가했고 2019년도 이제 코로나 그때 19 이전이죠. 그때 수출을 상회할 정도의 좀 굉장히 좋은 수출액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여전히 펀더멘털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대형주한테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슈인데 다만 이제 대형주가 이렇게 좀 부진한 이유는 저는 수급에 있다고 보는데 결국 이제 기관들의 매도가 조금 완화되면 좀 그래도 대형 수출주도 좀 가볍게 움직이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또 어떤 수급적인 부담 때문에 증시가 물론 이제 오늘은 오르겠지만 오르고 나서 장중에 또 밀려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오히려 주식 비중을 계속 늘려가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특히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같이 한국의 대형 수출주들 지금 가격 매력까지 있습니다. 사실 이번 장의 특징을 보면 중소형주 위주로만 강세가 나오다 보니까 1월 달에 대형주 사셨던 분들이 굉장히 좀 답답해 하시는데 조금만 더 저는 인내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대형 수출주들을 우리가 팔 만한 이유 자체가 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평가된 것도 아니고 한 두세 달간 지금 기간주 정도 어느 정도 끝나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를 때 사지 마시고 이렇게 좀 안 갈 때 주식 비중을 좀 늘려가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중소형주들도 요새 워낙 뜨거운데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지금 최근에 급등한 기업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보다는 최근에 증권사에서 이렇게 보고서들 보시면 중소형주 중에서 좀 덜 오른 기업인데 뭔가 숨겨진 가치가 있는 기업들 좀 발굴하는 게 최근에 좀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하셔가지고 중소형주인데 조금 저평가돼 있거나 올해 실적 전망치도 뭐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주가가 그렇게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했던 그런 기업들이 있다라면 적극적으로 또 공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두 가지 전략이에요. 어쨌든 대형주 위주로 계속 좀 모아가시면서 일부는 동소형 저평가도 좀 편입을 하면서 포트를 이원화하시면서 어쨌든 3,200 좀 돌파를 한번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